네, 안녕하세요. 버핏 조절입니다. 요번 QA 시간에도 좋은 질문을 받아서 아마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요번 시간에는 이제 질문이 뭐냐면 취약점 진단하는 과정에서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이 이제 발견을 했어요. 저희가 웹패킹을 수행을 하다가. 근데 이제 계속 진단을 하게 되면 뭔가 장애가 발생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계속적으로 이것을 리얼 서버 쪽에다가 이제 점검을 하냐, 아니면 이제 다른 식으로 해가지고 요 장애 요소가 발생하지 않는 한도에서 내가 취약점 점검을 하냐,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모이킹, 특히 이제 웹패킹과 관련된 뭐 모바일 해킹과 관련된 부분들, 뭐 이렇게 특히 이제 웹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서비스들을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때 장애들이 이제 발생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하고 이제 접근을 해야겠죠. 그래서 모든 공격에 대해서 장애들이 발생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들이 이제 웹패킹 할때 제일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입력과 검증이죠. 이게 입력과 검증이라는 것은 뭐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 SQL 인젝션, 뭐 LDAP 쪽 LFI 취약점, OS 커맨드 인젝션, 이게 여러 가지들이 다 이제 입력과 검증 관련된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이제 인증 처리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뭐 다른 사용자의 권한들을 획득한다거나 이제 관리자의 사용자들을 권한들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취약점들도 이제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외에는 이제 뭐 불필요한 페이지들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다른 기타 이런 여러 가지 취약점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을 만약 여러분들이 수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요거는 이제 사용자들한테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들한테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즉, 뭐냐면은 내가 특정한 스크립트를 수행을 했을 때, 삽입을 했을 때, 그 페이지가 일반 사용자들한테 발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얼러 창들 이렇게 막 발생하냐, 경고 창들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HTML과 자바스크립트나 아니면 여러 그뭐 다수 서버사 그 클라이언트 스크립트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저희가 악성 스크립트 여부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한 스크립트들이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발생을 했을 때 정확하게 이제 판단해가지고 삽입을 하면 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용자들이 봤을 때는 막 페이지들이 망가지게 되는 것처럼 보여요. 스크립트들이 문법들이 다르면은 브라우저에서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망가지거든요. HTML 한 태그라도 좀 잘못 입력을 하게 되면요. 분명히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망가지게 되면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장애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빨리 이제 수행했던 스크립트를 걷어들여야 하는 거죠. 삭제를 해야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수정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페이지로 이제 전환을 시켜야 하는 건데, 그 시간이 있는 것이고,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이제 관리자 페이지는 실제 수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보여요. 이게 관리자 페이지에서 그 스크립트를 실행을 했을 때, 그 스크립트가 된거 게시판을 확인했을 때 뭔가 취약점이 있으면은 스크립트가 동작이 뜨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리자라고 해가지고 뭐 일반 뭐 모든 관리자 말고 마케팅을 이제 담당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콜센터를 운영하는 분들, 이런 대응하시는 분들이 페이지를 봐더라도 똑같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용자 쪽에 분명히 공격자도 사용자를 통해 가지고 입력을 했지만은, 요게 스크립트가 이제 관리자 페이지 쪽에서 뭔가 장애가 발생한 것처럼 보면은 이걸 업무상 장애가 발생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공격자 입장에서도 이게 모이킹 인력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계속적으로 보안 담당자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죠. 우선은 모이킹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외적인 리얼 서버에다가 진행하는 것들이 거의 원칙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금융권이나 이제 좀 민감한 그러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뭐 새벽에 진행한다거나 아니면은 우리는 대외 서비스에는 수행하면은 안될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스테이지 서버, 말 그대로 리얼 서버인 대외 서비스하고 거의 100% 매칭이 되는 그런 스테이지 서버에다가 진행을 한다거나, 특정 기능에 대해서는 이제 개발 서버 쪽에다가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죠. 이 부분 뒤에서 또 자세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SQL 인젝션 같은 경우가 장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최근에
트렌드하게 API 서버가 많이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죠. 이게 REST API 서버 방식으로 REST API 구조로 동작하는 것들, 이렇게 금융권 같은 경우는 핀테크와 관련된 그런 서버들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REST API로 이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들을 일부 권한을 주면서 장애 그 최소화하시면 네트워크를 최소화하면서 이제 정보들을 이제 주게 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게 기존 거 했던 SQL 인젝션 공격 기법들이 분명히 어느 정도 다 이제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스캔더구나, 우리가 SQL 인젝션 같은 경우는 인젝터 공격들이 있잖아요. SQL 맵이나 그런 SQL 인젝터들이 있는데, 걔네들로 이제 수행을 했을 때 권한들이 이제 REST API 쪽에서 이제 푸시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딜리트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이제 취약점들이 이제 발생하는 사례인데, 이게 이제 SQL 인젝션 인젝터를 돌렸을 때이 URL 쪽에다가 그런 공격들을 이제 수행을 하게 돼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데이터베이스를 뭐 이렇게 덮어 씌우는 거죠. 데이터를 이제 덮어 씌운다거나 데이터베이스가 날아간다거나 뭐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웹 서비스 구조보다 오히려 REST API 구조들이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장애들이 발생해요. 저도 이제 이렇게 듣거든요. 이런 장애들이 발생하는 오히려 이런 많이 듣는데 이런 위험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 공격 기법들을 그대로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도구들을 활용할 때는 이런 환경들을 좀 고려들을 좀 많이 하셔야 합니다. 요즘 최근에 이제 뭐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 같은 경우에도 서버리스 환경으로 해가지고 이런 API 구조들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특히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용한 만큼 그런 데이터 호출한 만큼 또 비용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담당자들하고 미리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이것들을 이제 실제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다가 수행해도 되냐, 이런 스캔더 같은 거 해도 되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모이웨킹 컨설턴트라고 하는 직업은 여러분들이 뭐 그냥 이렇게 수행해가지고 취약점을 찾는 그것만 뿐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고객사들하고 많은 이제 수행하기 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사항들도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수행 방법들이나 그 다음에 이 서비스에 맞는 그런 보안 대응 방안들이나 그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들이 모이웨킹 컨설턴트의 업무에 되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서비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것들을 우선 파악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격 패턴들이 일제 서비스에 어떤 영향들을 줄 것인가를 이제 하나씩 단계적으로 이제 가야 하는 것이지, 이것들을 처음부터 훅훅 들어가면은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인증 처리 미흡과 관련된 부분들, 이 취약점, 이 관련된 장애들도 제 지인을 통해서도 많이 발생을 했고, 저도 예전에 이러한 장애들을 좀 발생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모이웨킹을 수행할 때 제일 주의할 것은 뭐냐면은, 수행하는 컨설턴트가 작성한 데이터 위에 정말로 일반적인 그런 고객들의 글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수정이나 삭제를 하면 절대 안 돼요. 요거는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특히 이제 굉장히 공공기관이나 그런 데에서 어떠한 그러한 정말 사업과 관련된 그런 게시물들 있잖아요. 뭐 이차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정말 비즈니스하고 관련된 그런 게시물에 여러분들이 인증 처리 미흡을 한다고 해서 게시판을 다른 사용자의 게시물을 내가 수정이나 삭제가 가능해라고 했을 때 그런 게시물들을 잘못 건드려 버리면은 정말 큰일 나죠. 그 회사의 피해가 굉장히 크게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나중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다른 사용자의 어떤 쿠폰이나 그런 것들을 나는 사용할 수 있어, 이런 취약점들이 있었어. 그래서 그거를 정말로 일반 사용자 것들을 건드려 버리면 큰일 나죠. 왜 그러냐면 다른 일반 사용자들은 모이웨킹을 수행한다는 것을 모르거든요. 그냥 계속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내 것이 계좌가 이상한 것들이, 아니면 뭐 이렇게 배송 정보나 그런 것들이 없어졌어. 그러면 이거는 고객 입장에서는 장애거든요. 장애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피해가 갔다고 생각하면 그 회사한테 분명히 뭔가 컴플레인을
확실하게 걸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증 처리 미흡 취약점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서로 할 때는 수행원끼리, 이게 모이에킨 컨설턴트끼리 서로 크로스 체크하는, 예,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주의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캔 도구들에 대한 이슈들은 많이 있죠. 옛날에는 스캔 도구만 돌리면은 네트워크가 약해요. 예, 그래서 그냥 스캔 도구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돌리다 보면 네트워크가 이제 멈추는 형상, 아니면 이제 디도스처럼 세션들이 계속 맺어지면서 웹 서비스가 이제 안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장비들이 좀 워낙 좋고, 이제 디도스 장비도 있고, 뭐 IPS 앞에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것들을 이제 방어를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사실 스캔 도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패턴들을 막 돌리거든요. 그것도 이제 스레드를 조정을 하게 되면은 더 빠르게 이제 동작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기능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스캔 도구를 돌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어떤 패턴들을 돌아가요. 어떤 패턴들이 포함이 될 것이냐, 이것들을 미리 좀 파악을 해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 때부터 스캔 도구, 여러분들이 자동 스캔 도구 같은 경우는 구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오픈 도구로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오픈 도구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개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구축했던 웹 서버에다가 직접 이렇게 스캔을 하면서 대체 어떤 로그들이 쌓이는가, 어떤 패턴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실무에서 갔을 때 그런 패턴들을 프로파일을 정해서 어떤 거는 이제 돌리지 말아야지, 어떤 거는 이제 돌려야지, 이런 것들을 정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좀 순서에 맞게, 제발 순서에 맞게 좀 이렇게 한 단계씩 좀 올리면서, 예, 진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외에도 장애가 발생한 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저도 모이에킨 컨설턴트로 다른 고객사 이제 수행을 할 때 장애가 꽤 발생을 했었어요. 뭐 한두 번 발생한 것은 아니고, 근데 그때그때마다 이제 고객 하고 같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으로 잘 해결을 했던 부분들이고, 또 학생 때 뭐 이렇게 저도 이제 교육 과정을 통해 가지고 했을 때도 이제 옆에 있는 그런 교육생들 막 스캔 막 하다가 이제 망가뜨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학생 때 특히 이제 배울 때 학생 때 배울 때 많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 시나리오들을 좀 많이 고려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보통 이제 세 가지의 단계들로 많이 구성을 해놔요. 이제 개발 서버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 기능,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서버인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것들을 이제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다, 기능들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개발 서버 쪽에다 보통 이제 테스트를 하죠. 자, 이쪽 개발 서버에다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요거는 모든 기능들이 다 완벽하게 리얼 서버가 돌아가지는 않고 기능별로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이에킹을 수행할 때 뭐 개발 단계,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오픈되지 않고 기능 하나하나 수행을 하면서 기능적인 부분들을 하나 점검하고 오픈하고 나중에 이제 스테이지 서버에다 올리고 오픈하고 이런 과정들을 수행을 할 때는 이제 개발서부터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지 서버 같은 경우에는 대외 서비스에다가 점검하기는 좀 위험한 상황들이 좀 발생하는 거죠. 지금처럼 이제 장애가 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다, 혹은 내가 대외 서비스에다가 바로 올리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취약점을 좀 제거를 하고 난 뒤에 대외 서비스에다가 올리자, 이런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제 스테이지 서버 쪽이라고 해서, 아니면 뭐 준비 서버,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서버, 리얼 서버라기도 하긴 합니다, 가끔씩요. 근데 아무튼 대외적으로 공개되진 않고 이제 대외 서비스가 공개된 거하고 똑같은, 예, 똑같은 그러한 기능들이 올라가 있는 그런 서버들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제 수행을 해요. 왜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들 점검했던 것들은 나중에 데이터 DB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별도로, 예, 관리가 되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위험한 것이 뭐냐면 스테이지 서버에다가 점검했던 것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동기화를 시키거든요. 예, 대외 서비스하고 동기화하면서 이때 수행했던 것들이 또 이제 DB 서버, 대외 서버까지 이렇게 같이 이제 이게 전달이 잘 안 돼가지고 이게 동기화가 돼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행했던 취약점을 공격 코드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웹쉘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이 그대로 넘어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주의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고객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해줘야 돼요. 너무나 걱정시키면 안 되지만은 막 무조건 장애가 발생한다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런 상황들을
아시고 그때그때마다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일일 보고할 때나 그렇게 설명을 좀 하시면서 이런 것들 취약점 같은 경우는 좀 장애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혹시가 준비되어 있으면 이쪽으로 하고 어차피 여기서 취약점이 발생하면은 여기도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들이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